예, 안녕하십니까. 다리 문 달마다 돌아오는 월운. 원래 어제 올리기로 했으나, 애썼으나, 뭐 사정이 예찮게 돼서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어제 올라온다고, 목이 빠지라 기다리는 분도 계시더라고. 죄송합니다. 일단 그걸 또 처세까지도 믿고 그뭘뭘 목이 빠지라 기다려요. 그냥 올라오면 갑다 생각하면 되지. 아, 참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 분이야. 답답하신 분이기도 하고 운세 본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뭐 마음의 위안이라 삼고자 하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이제 월축달이죠. 지난달 이제 갑자달이었고 이제 을축달의 운세를 또 하게 됐네요. 미끄나마니거나인데 뭐 여러분들이 믿겠다 그러면은 뭐 굳이 믿으셔도 되고. 저는 진짜 을축월이라는 테마. 을축월이라는 것 자체는 을축월이라는 거는 다들 이렇게 급해지는 시기입니다. 뭔가 변화의 도약이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이게 축월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예, 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축월이죠. 축월이라는 것은 다 정리하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축월이라는 거는 거듭나는 겁니다. 기존의 시스템, 내가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완벽히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은 다 집안 정리돼. 집안 정리, 집안 대청소, 물건이 썩어나는 거는 다 갖다 버리기. 뭐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어도 適당히 심어야지. 그냥 심던 데 심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잘 개간해서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축월이에요. 그래서 축월은 그동안에 내가 묵혔던 것들, 내가 아직까지 미련을 가지고 미처 다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될 시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만 이 을축이라는 거는 마음이 급해서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죠. 을축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조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다. 눈앞에 고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혹시 그거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서 어물쩡대다가 정말로 기회를 내가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조바심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조금 릴렉스하게 천천히 그렇게 가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갑목부터 해보죠. 갑은 정관정제입니다. 겁재정제죠. 뭐 쟁제란 이야기인데. 갑목이 쟁제죠. 을목이 들어오고 축토가 들어왔다는 것들. 새로운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점. 이제 다 정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갑목이 을축이라는 그런 기존의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나아가고 새롭게 발판을 만드는 기반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목은 쇄신이죠. 쇄신. 그래서 나에게 정말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옆에 남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내치고, 내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다 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갑목이죠. 그게 쟁제가 하는 겁니다. 쟁제가 하는 거.
쟁취라는 게뭘꼭 나가는 게 쟁취가 아니라 쟁취라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도 되고 정리한다는 뜻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쟁재죠. 쟁재죠. 감목은 이번 달에 정리할 게 많을 겁니다. 말고 말고. 사람도 정리하고 일도 정리하고 뭐 컴퓨터에 있는 쓸데없는 동영상도 정리하고 무슨 동영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리 좀 정리를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간결하게 만들다. 간결하게 만들다. 그러면 훨씬 홀가분하게 새로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 달이죠. 그래서 정신이 맑아지다. 몸이 가벼워지다. 군더더기가 없어지다. 새로운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지다. 뭐 이런 것들이 이번 달의 감목입니다. 감목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축을은 정리한다라 그랬죠. 감목은 가장 정리를 잘합니다. 이번 달에 정리하시면 병인 달에 이제는 나아갈 준비가 되었으니 그때는 발전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을목은 비견 편재입니다. 비견 편재입니다. 비견 편재라는 것은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는 것. 특히 을목을 보는 거는 서로가 심적인 공유. 이걸 이렇게 이심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해서 함께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나가고 범위를 확장하고 체계화해서 규모를 키우는 시기가 이번 달에 을목이 해야 될 역할이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인적 교류가 많아지는 거죠. 사람들 간의 인적 교류. 그리고 기존에 나와 친분이 있고 교분이 두터웠던 사람들 간의 더욱더 밀접한 관계. 서로 확인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마침 내 뜻과 잘 일치를 한다. 뭐 이런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을목은 동고동락입니다, 여러분들. 동고동락.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근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을목은 다소 급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특히 이번 달에 을목은 마음이 저만치가 있습니다. 마음이 저만치가 있어서 자칫 절차와 순서를 안 지켜서 일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을목들은 절차와 순서를 꼭 지켜달라.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꿰어 쓰지 못하듯이 차근차근 순서를 지켜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물이 이렇게 좀 지나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시간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내가 정한 규칙과 내가 정한 계획이 있으면은 그 규칙과 계획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선에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수 없이 포석을 깔습니다. 을목 역시도 이번 달에는 포석 까는 시기입니다. 정리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을목은 정리를 하기보다는 나아가기 바쁘니 미처 정리되지 못한 것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마무리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마무리를 해라. 마무리해라. 이게 이번 달에 을목이 꼭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번 달에는 확장을 통한 뭐 수익의 증대, 내가 한 일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는 시기, 뭐 이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병화. 병화는 이제 정인 상관이죠. 상관 패인이 되는 겁니다. 상관 패인. 상관 패인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병화가 을목을 보는 것은 을목은 주변을 끌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변을 끌어가고 이끌어 나가고 완성시켜 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을목 병화의 상관 패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병화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조력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항상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지원자. 똑같은 이야기죠. 뭐 조력자, 지원자. 뭐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병화는 조력자로서, 지원자로서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있거나 어려움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거나 그럼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많이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의 을목 병화는 아 이번 달의 병화는 이번 달의 병화는 많이 바빠질 것 같다. 많이 바빠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지출이 예상되고 많이 바빠질 것이고 대신 그 많은 또 보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 봐줄 일, 뭐 남편 뒤치다꺼리 할 일, 부모님 건강 챙겨 드릴 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케어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케어하는 시기. 케어하는 시기. 시기. 그래서 나를 돌보기보다는 남을 돌보야 되는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내 몸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 내 몸이 많이 다운되고 저하될 수 있으니 영양 관리, 보충 관리, 체력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쓸 필요가 있다. 그게 병화가 해야 될 일이죠. 병화 자체가 항상 에너지 소모가 많은 일간들이에요. 특히나 이번 달에는 에너지 소모가 더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에너지를 비축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히려 에너지를 아껴라. 근데 아끼기 쉽지 않을 거야. 많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에너지 비축의 시기다. 그리고 이번 달의 병화는 뭔가 이렇게 발표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검정받는 시기라는 뜻이거든요. 상관편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검정받고 검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뭐 논문을 발표한다든지 내가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훌륭한 성과로서 인정을 받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팀장으로서의 역할, 단체를 이끌어가는 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다. 그래서 병화는 이번 달에 하나의 어떤 수장으로서 누군가의 리더로서 역할 또한 할수 있는 게 병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전문성을 더 키워나가고 그래서 이번을 기계로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달의 병화는 체력 안배가 가장 중요하다. 상관 패인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체력전을 소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에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좀 쉬엄쉬엄 사줄 때가 됐다. 그다음 정화. 정화는 편인 식신이죠. 이제 도식입니다. 일명 편인 식인 도식. 정화의 도식이라는 그는 정화가 도식됐죠? 을목축토, 도식. 보통 도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려놓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쉬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쉬어가는 거. 특히 운에서 들어오는 도식이라는 거는 더더욱 쉬어가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원국에 있는 도식들은 대체로 모신다는 뜻이고, 운에서 오면은 보통 쉬어간다는 의미죠. 원국에서 도식되면은 계속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정화는 가만히 쳐다보고 복기하는 달입니다. 과거를 복기하는 겁니다. 과거. 내가 뭘 잘했나? 내가 뭘 못했나?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 나는 뭘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복기하는 겁니다. 뻘짓하는 거죠. 뻘짓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꼭 생산적인 일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멍하니 하늘 쳐다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만 디비 잘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하나의 여유를 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정화는 자아성찰하는 시기입니다. 자아성찰.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앞으로 뭘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뭘 하려고 하지 마라.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굳이 내가 뭔가를 책임져서 나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는 그냥 지금의 내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지키면 돼. 더 잘할 필요도 없고, 더 못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는 올해는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기란 뜻입니다. 이번 달은 나만 생각하면 살아가는 시기. 그 어떠한 관여와 어떠한 관여와 제지도 받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란 의미죠. 그게 정화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이번 달은 가끔 연락도 끊고 다른 사람 일을 굳이 관여하지 말고 내 삶과 내 호흡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시기다. 좋은 시기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이게 정화일관이죠. 참 정화일관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녹록하게 쉬지를 못하는 팔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만이라도 좀 본인에게 좀 여유 있는 한 달이 되도록 좀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토. 무토는 정관 겁재죠. 취지로는 겁재라는 근이 들어왔죠. 정관으로는 이제 정관이 들어온 겁니다. 부재정관이라는 거는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조리를 바꿔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무토라는 것은 해결사로서의 역할입니다. 문제가 있거나, 부조리가 있거나, 또는 사면초가에 빠졌거나, 이런 사람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확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을 세우는 시기라는 뜻도 됩니다. 이번 달에 무토는 공을 세우는 시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공을 세워서 이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것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밀고 나가는 힘과 저력이 강한 시기입니다. 그럼 무토는 이번 달에 중책을 맡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책 공을 세워야 되니까 공을 세워야 되니까. 구조조정의 중심에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내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더 활성화시켜서 더 잘 나가는 형태로 발전시키다, 진화시키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무토죠. 무토 일간들은 조금은 약간 이게 전투력이 너무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투력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 자칫 사람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누구를 생각 없이 공격해서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무토는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을 너무 하지 말고 주변 상황에 맞춰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크게 해가 되지 않고 현재 상황을 넘어가게 할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강약 조절이 필요한 시기다. 경쟁력을 갖췄다란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무토들은 뭔가 이렇게 골인하는 의미를, 뭐 결혼에 골인하다, 어떤 회사에 입사하다, 일종의 숙원 사업이 실행이 되는 거죠. 내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는 내가 할수 있게끔 여건이 만들어져서 마침내 그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무토는 그 어느 때보다 신기일전에서 나의 능력을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보여줘서 인정을 받는 시기로서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저울 때, 아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이다. 우리들 노조는 것이 열심히 노를 어떻게 저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토. 기토는 편관 비견이죠. 기토는 편관 비견입니다. 편관 비견. 편관 비견은 경쟁력을 갖추는 걸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근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실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추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위에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기토 같은 경우는 자기 단련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단련의 시기. 뭐 살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인고의 시기죠. 인고의 시기. 뭔가 나를 테스트하고 나를 준비하고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떨어지지 않는 경쟁력 갖춘 실력을 갖추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달에 기토의 화두죠. 그래서 기토는 뭐 주변을 돌아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오로지 나에 집중해서 나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시기다. 그렇게 하면 병인 딸에 관생인이 되는 거죠. 병인 딸은 관생인으로서 뭐 영전하거나 또는 인정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로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 기토는 가급적이면은
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뭐 은거, 칩거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 그런 것들의 의미도 될수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떨어져 나온다는 의미도 되죠. 살이라는 거는 뭔가 다른 곳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다. 무리로부터 뭐 멀어져 나오다. 그렇게 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키토죠. 키토는 실력을 키울 시기가 되었다. 경쟁력을 키울 시기가 되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저렇게 목국토로 살이 온다라는 거는 내 포지션이 정확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각자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서로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저렇게 편관이 온다라는 이야기는 확실하게 분배되어서 내 영역이 확실히 보장되는 시기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게 토죠. 그죠? 뭔가 영역에 대한 확실한 분리, 업무에 대한 확실한 분담, 뭐 집안 내에 있어서도 각자 역할에 대한 어떤 선을 걷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번 달의 기토입니다. 저는 묵묵하게 자기 단련에, 자기 연마의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한번 다음 달에 더 좋은 성과로서 인정받는 시기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 경금은 정인이죠. 제극인을 이야기합니다. 정제, 정인, 제극인. 정제적인 제극인. 제극인이라는 거는 분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분별. 지금의 현재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뭔가 실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보통 제극인의 의미를 하죠. 그래서 경금은 수정하는 시기입니다. 수정하는 시기. 뭐가 잘 됐는지, 뭐가 빠졌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찾아서 수정하는 시기입니다. 수정하는 시기. 그 수정을 통해서 확실한 완성도를 높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거죠.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거. 나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업무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학업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교정과 수정을 통해서 완성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는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확인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뭔가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의심을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의심도, 뭔가 이렇게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불신도 조장할 수 있고. 그래서, 경금은 이번 달은 좀 행동 거지를 조심하셔야 된다. 확실히 하는 것은 좋으나,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짓은 안 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자기 컨트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일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피다 보니, 진도가 나가기보다는 자꾸 반복하고,
점검하는 시간에 더 투자가 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본인이 잘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너무 몰입되지 않는, 너무 깐깐하게 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경금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재경인이라는 것은 또 그런 의미도 가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컨설팅 해줄 리, 다른 사람의 어떤 게 컨설팅을 해서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일, 이런 것들은 나의 적극적인 행동 거지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은 삼가하셔야 돼. 삼가하셔야 돼. 어쨌든 괜히 나서지 마라. 경금은 이번 달에 괜히 나서지 마라. 조언은 해주되 해결까지 해주려고는 하지 마라. 이겁니다. 괜히 나섰다가는 뭐가 된다? 오해 산다. 오해 사고, 불필요한 행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냥, 인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 신금은 편재편입니다. 편재편이. 이것도 재극인이죠. 편재편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부조리를 이렇게 타파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정하는 게 이제 보통 편재편인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과해요. 정재정인의 재극인이라는 것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정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편재편인이라는 것은 근본부터 뒤집어엎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신금은 뭔가 뒤집어엎을 공사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뭐가 잘못돼 보이니 이거를 가만히 두다가는 나중에 일이 더 커질 것 같고, 그러니까 확 뒤집어서 이번 기회에 다 전면 쇄신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필요는 있겠죠. 그럴 필요는 있겠으나,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하는 거는 무리가 크다. 그래서 전면적인 쇄신이 아니라 점차적인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너무 서둘지 마라. 눈앞에 다 부조리가 보일 거예요. 애도 뭔가 불만스러울 것이고, 남편 하는 꼬라지도 꼴 보기 싫고, 회사 상사도 진짜 밉상이고, 뭐 이런 게될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만히 놔두면 내가 직무유기하는 것 같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뭔가를 바꾸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나의 실리를 찾아라. 나의 실리를 찾아라. 이게 나한테 정말로 이익이 되는 건지, 단순하게 나의 화풀이고 기분풀이용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는 것이다. 이번 달의 신금은 실수하는 것이다. 뭘 엎으려고 하다 실수하다, 고치려고 하다가 실수하다, 뭔가 충고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번 달의 신금이 저지를 수 있는 일입니다. 신금은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말 것, 내 일에만 집중할 것, 쓸데없이 오지랖 피우지 말 것. 뭐 이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자기 앞가림에 힘쓰는 것이 훨씬 낫다. 감정 조절이 대단히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좀 관대해져라. 자식에 대해서도 좀 관대해지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좀 관대해지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번 달을 보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수.
임수는 상관 정관이죠. 뭐 상관 정관입니다. 상관 정관. 상관 정관인데 상관 정관이라는 거는 밀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밀어내다, 제외시키다, 뭔가 내가 일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보통 상관경관 운이 오면은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이 내가 딜레이 시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딜레이 되어서 나중에 순서가 안 지켜지거나 해서 내가 제때에 마무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관경관이죠. 임수 같은 경우는 당장 내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나한테 우선순위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게 뭐 꼴보기 싫다고 안볼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 사는 게뭐 내가 도망가 봐야 언젠가는 결국은 내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이에 비웠던 빈자리를 내가 또다시 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면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번 달 임수는 일의 중요도, 일의 급한도, 급한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가늠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빨리 가급적이면 처리하고, 그리고 잠시 휴식을 가져가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임수는 그냥 일할 때는 열심히 하고 휴식할 때는 푹 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강약이 필요한 시기.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내가 자꾸 쫓기는 것 같고, 내가 일에 치여서 내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것 같고, 자꾸 그런 복잡한 신경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임수는 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일단은 나에게 관대해야 되고, 나에게 관대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좀 관대해지셔야 돼. 관대해져야 돼.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는 거야.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를 위해서나 조직을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잠시 그냥 오히려 이런 때 아무 생각 없이 몰두해 보고, 그러다 힘들고 지치면은 또 잠시 모든 걸다 잊고 처박혔다가 또 나와서 또 몰두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좀 한쪽 방향으로 몰아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잘 유념을 해서 이번 달한달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수. 계수는, 식신 편관이죠. 식신 편관. 이제 식신 제살입니다. 식신 제살. 제살이라는 거는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단죄하다는 의미도 가질 수가 있고, 벗어나다는 의미도 가질 수가 있고. 분달의 계수는 다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다 꼴보기 싫은 인간들. 그동안에 내가 마음먹었던 것들, 뭔가 이렇게 미루고 미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이번 달의 계수죠. 어떻게 보면은 을축 달에 해야 할 임무를 가장 훌륭하게 해내는 일간일 수도 있습니다. 싸그리 다 정리하는 겁니다. 싸다 정리하는 거 뭐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 뭐 금전적인 거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싹다 정리해서 아예 앙금 자체를 남겨놓지 않는 게 이번 달에 개수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많은 욕을 얻어먹게 될 겁니다. 많은 욕은 그렇죠? 뭐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왜 본인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모진 말을 하는지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개수들에게 많은 섭섭함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모진 말, 과격한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개수가 좀 팍팍합니다. 말본새도 그렇고 뭔가 부드럽게 사람을 좀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대단히 직선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좀 많이 주는 게 개수들입니다. 특히 이런 시기가 오면은 더더욱 그러는 게 개수죠. 그래서 정리도 좋으나 사람이라는 게 언제 또 다시 만나서 또 관계가 맺어질지 모르니, 그것도 상대방이 입장에서 어떤 감정이 들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개수죠. 그래서 어쨌든 시킨 대잘 된다라는 거는 뭐 떠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뭐 여기서 다른 곳으로 뭔가 주변 사람들은 물갈이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나의 업무의 형태가 바뀌다. 이렇게 그리고 윗사람이 교체가 되다. 이런 것들도 보통 식신재살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처럼 많이 달려나가거나 투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뀌어 나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개수는 이번 달에 뭔가 좀 파란만장한 달이 될것 같다.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쉽게 끝날 수 있는 달은 될것 같진 않습니다. 이제 뭐 이번 달 오른이죠? 오른 또 오른인데 또 원래 어제 올리기로 했는데 오늘 올리게 돼서 배송하게 됐습니다. 아 사람이 어떻게 맨날 약속을 지켜? 사람이 또 늦을 때도 있는 거지. 쟁제양변입니다. 일주일 달도 어쨌든 잘들 지내시고, 뭐 다음 달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끝!